있고 똥붙이 OTL이 뭐냐? 그 야동돈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야 이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청춘들을 위한 전공 필수 강의 스타 특강쇼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이 특강쇼 티켓 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강의 티켓을 좀 구해달라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꼭 한번 가까이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배우들이 뽑은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 1위.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배우.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적인 반응일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선 고맙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저 사진 밖에 없나? 네. 아, 좀 점잖게 나온 사진일 때 저 사진. 저 사진이 저희가 조사한 사진 중에 가장 자극적인 사진이어서 네, 선생님이 이 아주 과감한 포즈가 아주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의 규칙이거든요.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셔야 돼요.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좀 길을 텐데. 박수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34년 1934년 10월 10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낳자마자 회령에 있지 않고 지금의 연변 쪽으로 갔어요. 거기다가 4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서울로 내려옵니다. 물론 일제 때예요. 마포에 있는 아현초등학교. 내가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같이 상자 뜨개 놓고 장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서울중학교를 들어갔다가 유교가 납니다. 유교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도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원래 좀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딸릴 것 같아서 좀 내려서 간 게 이제 우리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였어요. 근데 우리 서경석 씨 댕길 때마다 경쟁이 높았다고. 우리 때는 좀 쉬웠다고 사실. 김태희는 더 힘들었을 거야 아마.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 당시 뭐 대학생들의 취미라는 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요즘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영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하고 싶어지고 또 어떻게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오늘날 거정 내려온 겁니다.
그냥 자기 소개로도 한 두 시간 하시겠어요? 제 느낌에는. 아니, 저 작품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 아까 멋진 공연해준 우리 아이돌 그룹이죠. 틴탑 멤버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자리하고 있는데 반가워요. 네. 우리 저 이순재 선생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 정도 칭찬에는 꿈쩍도 안 하세요. 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평소에 이순재 선생 팬이었다고 들었거든요, 틴탑이? 네, 저희 틴탑이 굉장히 팬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거침없이 하이킥도 보고 많이 보고 어허.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고마워. 아, 네, 저희가 응원 준비했거든요. 네. 채널 돌리지 마 이러다 순재쌤을 놓친단 말야 채널 돌리지 마 이러다 스타 특강 놓친단 말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채널 고정! 방수사님 말 이럴 줄 알았는데 내 노래 듣네. 또 이 자리에는 오늘 저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단체 신청을 또 많이들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지금 미남 미녀가 많거든요. 어디 좀 설레고 좀 떨리고 그러십니까? 어떠세요? 난 만날 보니까 미남 미녀가 내 주변에 너무 쎄서 어련하시겠어요? 아, 하여튼 저도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녹화 전에 저희가 20대 청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워낙에 이순재 선생님께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질문들이 아주 폭주했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건 뭐 철학자들이나 해결할 일이지.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철학과 대충 댕기고 이쪽에 빠져가지고 철학은 다 못했다고요. 지금부터 이순재 선생님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른은 빵구똥 구하지 않는다. 또 야동도 마찬가지. 그잖아. 깜짝 손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시우입니다. 야, 이 아유, 바쁜데. 오신 건가요? 선생님, 그 저 연기 현장에서 후배들한테 어떻게 무서운 편이세요? 나는 무서운 편 아니에요. 난 무서운 편 아니에요. 상당히 친하다고. 왜냐면 우리 작업이라는 것은 공동의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업 시스템에서 내가 나이도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내가 엄마, 왜 인사하네? 야, 연출이 와봐. 이런 병신, 막 그걸 연기라고 하겠냐? 다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위기 얼어버린다고. 지금도 잠깐 얼었어요, 지금.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후렌들에게 얘기한다. 이거 봐.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냐. 또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표정이 보이면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한 거거든요. 나중에 이 작품 끝난 데 가서 보완하는 노력을 해라. 또 야동도 마찬가지. 그렇잖아. 오늘 보니 야동이 나와. 그래서 난 야동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근데 야동이 뭐야? 어째? 야한 동영상 줄임말이다 이거. 난 사실 그 줄임말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대목에도 그 둘째한테 야 OTL이 뭐냐 물어본 적 있잖아. 껍질을 저러는 거란 말이야. 그거래. 그래서 여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날 보라고 그래. 옛날에 그거 할 수가 없었어 방송에서. 야 그럼 내 동창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말년에 별걸 다 해먹고 앉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거짓말 좀. 아이고 재밌는데요. 재밌게 그 이상 재밌는 게 어딨나 이거예요. 그거보다 들킨 것처럼 더 난청했어 할아버지가. 근데 끝나고 났더니 어디서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때 이제 우리 어린이 팬이 생겼지만 왜냐면 애들이 생각해보니까 저 할아버지의 관심사는 내 관심사는 똑같단 말이야. 그잖아. 할아버지는 나나 똑같구나 이렇게 느끼네. 왜 우리가 사춘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느낀 게 아 우리 생활문화가 이만한 변화가 왔구나. 이제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다 수용되고 이해되고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거는 연기라는 게 일부는 무슨 누가 물어 아유 소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요? 소질은 빵꾸 똥꾸 시절 얘기야. 천연덕스럽게 애들이 한단 말이야. 우리 밤을 새도 저녁에 피곤해. 우리 공주 남자는 그것도 아주 눈이 또라또라가지고 여기서 눈이 또라또라가지고 여기서 밤을 샌다고. 근데 우리 보통 집에서 걔를 밤새면 견디겠어? 그게 일종의 소질이야. 어른은 빵꾸 똥꾸 하시면 안 된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인물의 새로운 작품의 인물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소질 가지고 그게 가능해지냐 이게. 작품의 이어서는 이해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만한 저 이미지를 축적해야 되는 거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야. 지금 영화에서 그래도 빛깔을 내는 저 몇몇 배우가 있어요. 내가 같이 해봤지만 자 이문식, 오달수 탈에도 지금 보면 100번 떨어진다 미안한 얘기죠. 몰라 이문식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오달수는 분명히 시골에서 올라왔더라고 경상도 얘기만. 아, 제일 처음에 영화판에서 연극판에서 단역하고 그랬잖아. 심부름 뭐 그러고 한 10여 년씩 다 썩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다가 영화 쪽에서 눈을 들여가지고 이거 요거 조그만 것부터 시키기 시작한데 거기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 누적돼 있는 자기의 축적돼 있는 연기력이라고. 이제부터 그 친구들은 뭐 자기 극단 만들고 연극하고 영화하고 아주 이제 뭐 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화계에서 이제 텔레비 꺼져 진출해 버렸단 말이야. 꼭 필요한 존재가 됐다 이거야. 내 이 기회를 때 또 한 사람이 얘기를 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지영 씨죠. 김지영 씨 사투리 잘 쓰는 아줌마. 방이 이래 좁아도 혼자 쓰기는 괜찮을 길에 여자는 이 첫째 돈관리 둘째 피부관리 셋째 바로요 궁디관리랄게요. 사실은 이 양반은 영화 쪽에서 단역을 한 양반이야. 마을 부인 ABC 우물가 아줌마 ABC라고. 영화는 10여 편 출연했는데 길가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도 한국 영화는 단일 극장에서 상영을 했다고. 국도극장 그 한 군데에서만 개봉을 한 거라. 지금은 뭐 수백 개가 같이 들어갔잖아. 그냥 거기서 안 본 사람은 동안도 마을 부인 ABC를 누가 기억합니까? 웬만한 조연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텔레비는 선을 보냈는데 저 아줌마 우물가에 나왔던 아줌마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텔레비는 하루 만에 천만이 본단 말이야. 그런데서 이 양반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한 게 사투리. 같은 대사도 맛깔스럽게 지역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쓰니까 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양반을 활용한 연출자들도 봤을 때 아 저 아줌마 참 열심히 잘하고 재밌게 온다. 계속해서 발탁이 되다 우물가에서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이름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줌마. 그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 문간방에 있다가 지금 안방으로 들어와 있잖아.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예요. 그 양반이 아유 나는 탄약이니까 그저 애들 먹이 위해서 용돈을 얻는 걸로 했으면 지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치고 올라와서 오늘날에 김지영 씨가 됐다. 지금 당당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배우 연기라는 것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역량을 개발하면 그건 충분히 평생으로서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껍데기만 보고 폼만 잡고 어느 하나 찰진 것만 가지고 거기 의존해서 평생을 하다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주연 배우들이 이미 30년 동안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기 깜짝 손님이 잠깐 오셨대요.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 상당히 지금 바쁜 사람일 텐데 어디 오셨습니까? 누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뭔지 그래? 저 시우입니다. 야, 이 공주의 남자 박시우 씨 음성인데요. 아니 세상에 이 자리에 아유 바쁜데 오신 건가요?